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옥상이 아니고요. 햇살 담은 다육에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아이들 구입해가고 정리가 안 되셔가지고 아이들 보여드리진 못했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앞에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간단하게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구입은 저희 햇살 담은 다육은 오기맘 다육 채널 아시죠? 오기맘 다육 채널에 정기적으로 판매 영상을 올리고 계세요. 그쪽에서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앞에 테이블에 햇빛 샤워하고 있는 아이들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가게 전경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 앞에 있는 아이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아르젤까요? 팅커벨일까요? 이름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수미미티고. 수미미티. 수미미티 아이들 되게 예쁜 거 아시죠, 여러분? 꽃피면. 얘는 피치 생크림. 피치 생크림도 따글따글하니 이쁘네요. 군생이에요, 군생. 얘는 멜로우 옐로우. 멜로우 옐로우 요거 14,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네요. 제스타도 있고, 여기 고사홍도, 이거 고사홍이죠. 여러분, 고사홍도 있어요. 이렇게. 고사홍도 있고, 수연도 있고, 얘는 뭘까요? 파랑새는 아닌 것 같고, 파랑새 같지는 않죠, 여러분. 이름표가 없어서,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 이쪽에 테이블 위에, 이 아이도 이름표는 없어요. 지금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손님에게. 이름표 여기 있다. 앙상블이래요. 앙상블. 앙상블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햇볕에 달달 달구고 계시네요. 얘는 핑크프리티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얘는 아르제예요. 아르제. 저희 집 아르제 예쁜 거 아시죠, 여러분? 옥상에. 그렇게 요 아이가 몇 년 키우다 보면 한 1년 정도 되면 되게 예뻐져요. 이 아이는 학장미 같고요. 얘는 미니 자수정이래요. 미니 자수정은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얘 로라 있다. 제가 이 로라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로라 너무 예뻐요. 하나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요런 아이들. 파인로즈. 파인로즈가 군생인데 12,000원이에요. 예, 파인로즈. 12,000원에 판매하고 계시고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햇살 담은 다육은 정기적으로 오기맘님 다육 채널에서 판매 영상 올리고 계시니까 그쪽 영상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앞에 쪽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진열해 놓으신 거를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랍니다. 머니 메이커금도 있고요. 오로라도 있고요. 여기 애상도 있네요. 애상 빨간 포트 있어요. 루비 틴트도 있고, 저기 둘스틸룩스도 있네요. 그리고 레드베리. 레드베리 잔잔하니 예뻐요. 요런 아이들 데려가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루비 틴트도 있고, 저 뭐죠? 루비 틴트가 아니고 레드베리. 블루 엘프도 있어요. 블루엘프도 이렇게 아가들 있고, 얘는 비치오리대 같아요. 둥근 잎은 아니고 그냥 비치오리대 아이들도 있고, 화재도 있고, 얘는 홍미화 같죠? 홍미화도 이런 모습입니다. 홍미화도 살살 달궈지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라디칸스도 이렇게 빨갛게 달궈지고 있고요. 바이솔도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쪽에 알가들도, 홍포도도 있어요. 홍포도도 있고. 얘가 문스톤이군요. 문스톤인데 가격표가 없네요. 가격은 제가 사장님 전화번호 남겨 놓을게요.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기맘님 자유 채널에도 가격은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보시고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쪽에, 앙팡근 같아요. 앙팡근.
그리고 얘는 연봉이고, 소인재금도 있어요. 여기 소인재금. 아, 요 수미미티. 제가 저희 집에 수미미티 있는 아이들이 이 빨간 부추 3개를 사서 합식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 합식해 놓으면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한번 없으신 분들은 구입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수연도 예쁜 아이들 자리 잡고 있고요. 세레모나? 세레모나라는 아이 같은데 이름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네요. 저 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꼭 레드 에보니처럼 생겼죠.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아이고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아차차차차차. 자,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진열해 놓으신 게 얘는 홍미인이에요. 아이고 홍미인 빨간 포트 아가들 이런 아이들 사서 달달 달구시면 아이들이 미인 종류 띠글띠글한 예뻐진답니다. 아이고 백운모도 있고요. 여기 아르제도 있고 얘도 연봉이 크네요. 사이즈가 얘는 이름이 뭘까요? 얘도 이쁘고 여기 철화도 있어요. 철화도 있는데 이름표가 없어서 패스.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께 여쭤보세요. 이 아이 이름표 이름이 없어서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얘는 아마빌레 같아요. 아마빌레. 집시금도 있고 집시금. 그리고 웨스트레인보도 3두짜리도 있어요. 4두도 있네. 이런 아이들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쁩니다. 집시금. 집시금 예뻐요. 여기 있고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환엽 케빈카이죠. 요거 비싼 아이예요. 5만원짜리 비싼 아가. 얘는 후레뉴 금 같아요. 금기가 조금 있죠? 이렇게. 후레뉴 금. 가격은? 표가? 가격표가 없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시고요. 여기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러블리 로즈 아가들 예쁘고요. 저거는 사장님께서 키우시던 염자도 있고 펑킨하고 요 아이들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신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요거는 판매 완료되신 것 같아요. 저기 먼놈 왕대품도 있네요.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입구 안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저쪽에 손님 계셔가지고 손님 계신 쪽은 조금 피해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 이쪽은 바구니에 담아져 있는 거는 판매가 다 완료가 되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사장님께서 판매하는 아이들도 있고 키우시던 아이들도 있어요. 요것도 이쁘죠. 로슈라리아. 요렇게 생긴 아이도 구입하시면 너무 이쁘답니다. 이런 거 분갈이해 놓으시면 너무 예뻐요. 웨스트레인보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예쁘네요. 당행금도 이렇게. 요 화분은 너무 귀엽죠. 집시금 같아요. 이렇게 마디바디 있고 철화도 있고 얘는 나나 후쿠미니 같고 나나 후쿠미니 같아요. 여기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아이들 있고요.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볼게요. 얘 핑크룹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런 화분에다가. 얘는 라즈아가 같죠. 라즈아가 같고 얘는 글램핑크래요. 화분도 이렇게 예쁜 수제 화분에 심어 놓으셨네요. 글램핑크 예쁩니다. 얘는 카시오 조금. 카시오 조금이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 놓으셨어요. 얘는 펄브메르 그금 같죠. 요것도 화분에 이렇게 예쁜 보석 화분에 심어 놓으셨어요. 얘는 아보카도 그린 같고 얘는 러블리 로즈 금 같은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아가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쭉 보여드릴게요.
아, 요런 아이돌. 이게 데뷔일까요? 데뷔가 다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뷔 같아 보여요. 백운 무대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아프리카 식물인가요? 요 아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특이하게 생겼네요. 여기는 앞에 사장님이 키우시던 아이들 진열을 해놓으셨는데, 얘는 벤바제스 묵어가지고 이렇게 따글따글해요. 이렇게 화분에 다 심어져 있고, 요거는 비매품이에요. 황홀한 연꽃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아이. 비매품이라고 써있죠? 얘도요. 얘는 먼노초라 같아요. 먼노초라 같고, 루비 네크리스도 이렇게 있고, 이 아이 이름 루스코프죠. 루스코프가, 목대 좀 보세요. 목대에서 이렇게 아가 잘, 와, 군생. 멋져 보여요. 멋지네요, 아가들. 여기 챌린저 스토리도 있고, 이 아이는 메비우스 금이에요. 메비우스 금 심어 놓으신 거. 얘도 먼노초라 같고. 예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레인드랍도 이렇게 수제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요것도 이쁘네요. 비치오리데. 얘는 블루진금이래요. 요런 아이도 있어요. 되게 고가의 아이 같아요. 블루진금. 이렇게 화분도 멋있죠. 카슈 조금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얘는 케빈카이저. 케빈카이저 저쪽에 5만원에 판매하시던 거 그런 종류인가 봐요. 케빈카이저 이런 투자 화분에 심어 놓으셨어요. 와, 얘도 이름표가 있는데, 아이고, 아르조니카 하이브리드래요. 교배종인가 봐요. 와, 멋지네요. 예, 스타필드라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만 원씩에 판매되고 계시네요. 얘는 염자 금인가 봐요. 어머, 이렇게 염자 금 이런 아이도 있어요. 원종 방울복량금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종 모양. 선풍기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아, 요 철아. 아, 이게 캐시미어인데, 블랙 캐시미어 같은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와, 이것도 멋있네요. 와, 화분도. 판매 가격 8만원입니다. 8만원에 세트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러우. 러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것도 캐시미어. 철아. 와, 멋있죠, 수영이. 이런 아이도 있네요. 와, 이거 보고 놀랬어요. 엄청 커서. 이거. 자, 이렇게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 번씩 쭉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와, 요런 아이도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뭘까요? 얘는 홍페페 같아요. 여기 인형 웰컴 하고 있네요. 흑밥사도 있고, 얘는 홍매화 같아요. 홍매화 묵은둥이. 멋있어요. 까라솔. 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롱분에다가 이렇게 멀리서 잡아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한 화면에 안 잡혀요. 그리고 얘는 론네반스 철아. 론네반스 철아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 이쪽에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 오기맘님 채널에서 구입 가능하신 제품들이에요. 그쪽 채널 보시고 이렇게 아이들 구입하시면 돼요. 요 TM도 어머머머, 얘는 TM이 3주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지? 되게 통통하고 이뻐요. TM 파이어필러도 있고, 얘는 말간이래요. 말간도 있고. 아, 제가 뭘 데려가야 될지 고민이 무지하게 됩니다. 아우, 이
원종 프리티 같은데. 와, 되게 무겄어, 이 아이도. 이렇게. 이쪽에, 이건 라지아가네요. 라지아가도 있고. 얘는, 아, 미니 자수정. 미니 자수정, 10,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대요.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진열된 아이들이, 케빈카이저, 5만 원짜리. 오, 멋있어요. 토스카넬리도 있어요. 토스카넬리도 16,000원. 이런 아이도 있고. 자, 얘는 더스티로즈 10,000원이에요. 더스티로즈 10,000원. 핑크루비도 있고, 아가들. 크림비트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쭉 보여드릴게요. 알바비트도 이뻐요. 비치오리데? 아, 비치오리데 아니고 얘 핑크 백봉이네요. 핑크 백봉인데 이게 만 원이래요. 아, 18,000원. 핑크 백봉. 꼭 비치오리데처럼 생겼어요. 요런 아이도 있는데, 가격표는, 여기 있구나. 아, 리치아이그 15,000원이에요. 리치아이그 15,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는데, 오, 멋있어요. 저도 이런 아이는 키워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아가들. 아, 라우렌시스 8,000원. 석영도 있고요. 아, 이게 석영이구나. 에스트레인보우, 비욘세 무지개금. 아, 요런 아이들. 소인지 복륜금이에요. 소인지 복륜금이 2만 원에 판매하고 계시네요. 와.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는 분질을 잘하잖아요. 10,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네요. 에스메랄다. 그리고 얘는 골드젤리 18,000원. 골드젤리도 예쁘게 생겼어요. 샤를로즈가 12,000원. 군생이에요, 군생. 샤를로즈가. 수연도 있고, 얘 후레뉴 금 같은데, 후레뉴 금 얼마일까요? 가격표가 없어요. 사장님께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염자. 요거는 칼라 염자인가 봐요. 오, 칼라 염자. 8,000원에 판매하고 계시고요. 루비틴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애성도 있고, 스미미티도 있고, 얘는 6월인데, 3,000원씩. 덕양갈매기는 얼마일까요? 갈매기 염자금, 덕양갈매기 14,000원이에요. 14,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네요. 핑크베라도 10,000원이고, 간도리수 철아, 요것도 예쁜데요? 15,000원. 성록철아도 있고, 블루드래곤이 여러분, 10,000원이래요. 요 블루드래곤 10,000원. 이렇게. 요런 아이들, 블루드래곤. 얘 워아이는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 판매하고 계시고요. 아, 예쁘다. 펄분베르크금, 오, 펄분베르크금 1두가 15,000원이래요. 와, 이런 아이들도 예쁜 것 같아요. 환엽 토스카넬리 2만 원. 집시금이 10,000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쁜데요? 제스타도 있고, 로라. 옐로우. 제가 요 로라 때문에 여기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아, 로란 하나 꼭 데려갈 거예요. 옐로우도 있고, 집시, 피치스 앤크림. 밖에서도 보여드렸죠, 피치스 앤크림. 얘는 카누라는 아이인가 봐요. 카누아라는 아이인데, 8,000원이래요. 핑크 샤이닝.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사면 10,000원이고, 두개 사면 15,000원인가 봐요. 핑크 샤이닝. 얘는, 아, 소울엔이 5,000원씩이고, 마디바도 사이즈가 좋아요. 5,000원이에요. 간도리스 철아가, 15,000원. 저도 간도리스 철아 없는데, 요런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아가들.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키우시는 아이들도 있고 판매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 요 아메티스 같죠, 여러분. 너무 이뻐요. 요런 아이도 있어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요. 요거는 사장님이 키우시는 건데, 키우시던 건데 판매를 하실지는 한번 여쭤봐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요것도 이렇게 예쁘네요. 예쁜 아가들 러블리로즈 이렇게 심어 놓으셔서. 아, 예뻐요, 예뻐. 얘는 아르제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여기 자제옥도 있고, 이런 아이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예쁜 모습의 아가들, 이렇게. 이쪽은 사장님께서 매니아 생활에서부터 키워 오시던 아이들도 있고, 새로 또 심으신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아, 여기. 요 토화분 같죠?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내비나금 심어 놓으셨어요. 예쁘죠? 여기 리토비 좀 보세요. 리토비 아가들.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아유, 이뻐요. 여기 애송도 이렇게 심어 놓으시니까 요런 화분에다가 비치를 해 놓으셨어요. 이쁘죠? 이 뒤쪽으로 가볼까요? 아이고. 자, 아, 희성. 희성도 이렇게 심어 놓으셔가지고 예쁘고. 이쪽에 테이블에, 여기도 사장님 키우시는 아이들. 눈호강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가들 그냥 지나가면서 이름은 다 찾아서 뭐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 레드타니 이렇게. 오, 예쁘게 심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 여기 대품 아이들. 대품 아이들 이렇게 예쁩니다. 사장님이 키우시는 아이들. 원종 물개인도 있고. 예쁘죠? 이렇게 아가들. 토스카넬리. 요거는 2만 원에 가격이 붙어 있어요. 토스카넬리.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이 화분에 붙여있는 가격은 22,000원이에요. 판매되시는 아이인가 봐요. 아, 이것도 예쁘죠? 부가티. 부가티라는 아이인데, 와, 요런 빛감이 나네요. 너무 예뻐요. 여기 환역 블랙 퀸도 있고, 요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지민네 옥상 다육이, 햇살 담은 다육이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는 아이들도 있고, 매니아 생활하시면서 키우는 아이도 있고, 전경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요. 자, 지민의 옥상 다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오기맘 다육 채널에 가시면 햇살을 담은 다육 판매 영상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도 햇살 담은 다육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에 문의를 해보셔도 좋고요. 자, 여러분,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엔딩을 뭐로 잡을까요, 여러분? 엔딩을 이쪽에서 뭐로 잡을까요? 러블리로즈로 잡을까요? 저희 지민의 옥상다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